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 S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속초 두 번째 영상입니다. 뜬금없는 일요일 업로드라 띠용하셨죠? 모처럼 시간이 나서 두 편으로 나눠봤어요. 이번에 소개할 곳은 속초 관광의 메카 관광수산시장입니다. 전 아직도 중앙시장 입에 착 붙네요. 우선 지난주 안 나온 호떡부터 먼저 하나 먹고 갈게요. 구독자님께서 주차장 쪽에 더 맛있는 호떡집이 있다고 했는데 거길 못 가봤네요. 자, 그럼 호떡도 충전했겠다. 시장 구경 시작합니다. 역시 오늘도 관광객들이 바글바글하네요. 여긴 관광시장이란 이름처럼 완전히 관광객 위주의 시장입니다. 먹거리들만 봐도 확연히 알 수 있는데요. 정말 다채로운 음식들이 지나는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요건 막걸리빵이네요. 술빵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낱개로 한 덩어리씩 팔기도 하는군요. 어찌나 인기인지 나오는 족족 팔려나갑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 기름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하면 수없이 즐비한 튀김집들이 나타납니다. 종류도 아주 다양한데요. 튀김 외에도 속초 명물 오징어 순대, 감자전, 김치전, 메밀전 등 부친 게 더 있고 강원도답게 수수부꾸미와 메밀전병 같은 것들도 보입니다. 즉석에서 갓 부쳐내는 감자전 냄새가 아주 고소하네요. 물론 이걸 다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 공정표 제품들도 많습니다. 특히 오징어 순대의 경우 요새 거의 100% 공장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름 냄새를 하도 맡았더니 튀김 한 접시는 먹은 것 같은 기분입니다. 어딜 가나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 정말 대단하죠. 이런 야시장스러운 메뉴들도 많고요. 기름진 것 좋아하시는 분들은 살찔 각오 하셔야겠습니다. 바삭바삭한 부각들도 여러 가지 있고 고소한 강정들도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곁들여서 팔기도 하는데 고소하니 맛있습니다. 꼬마김밥들도 보이고요. 감자를 이용한 다양한 길거리 음식들입니다. 그보다 눈에 들어오는 건 감자 맥주입니다. 재밌는 아이디어네요. 요즘 지역 맥주들이 많이 나오던데 특히 속초는 그 종류가 어마어마하네요. 패키지도 깔끔하고 제품마다 특색 있어 보이는 게 한 번씩 맛보고 싶어집니다. 예일, 스타우트, 밀맥주, 라거까지 종류가 정말 다양하네요. 여기가 속초인지 제주도인지 알 수 없는 주스집을 지나고 나니 닭강정집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앙시장의 명물 만석반도체입니다. 위생복을 갖춘 조리원들이 흡사 방진복을 입은 연구원들처럼 보이죠? 지금도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이 닭강정 박스를 하나씩은 다 들고 있으니 정말 어마어마하죠. 사실 저는 잘 이해가 안 돼. 그 와중에 먹자골목 한가운데는 더덕집 한 곳이 자리 잡고 있죠. 여기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아주 특이한 음료가 하나 있습니다. 어릴 때 목욕탕에 가면 인삼과 꿀을 우유와 함께 갈아주던 음료가 있었는데 딱 그런 아재스러운 느낌이에요. 이건 또 뭘까요? 아, 철판 아이스크림입니다. 구경하는 아이들은 정말 재밌지만 판매자는 그야말로 노동력을 갈아 넣어야 하는 아이템이네요. 다들 아이스크림 하나씩은 물고 다니시길래 저도 벌집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어봤습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 위에 벌집을 한 피스 잘라 올리고 꿀을 아주 사정없이 뿌려줍니다. 다들 이거 사면 이렇게 사진 찍으시더라고요. 뭐 샀으니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단 아이스크림에 꿀 게다가 벌집이라니. 너무 달아서 정말 미쳐버릴 것 같네요. 미친 듯한 단맛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역시 아재 입맛이라 그런지 이런 게 더 맛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달달한 군것질거리는 정말 여기 다 있습니다. 아무튼 관광시장이란 이름값은 하는 것 같죠? 여느 지역 재래시장과는 사뭇 다르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인 듯해요. 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가게들이 보이는데 바로 중앙시장의 명물인 대게가게입니다. 바로바로 찍어 손질해서 도시락처럼 포장 판매하는데요. 저도 사먹어보니 요거 가성비가 괜찮더라고요. 이런 건 인기가 많을 만도 합니다. 사실 전문점이나 횟집에서 대게 홍게를 먹긴 가격이 좀 부담스럽죠. 이렇게 포장해 가셔서 숙소에서 드시면 확실히 가성비는 좋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나오는 게들은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입니다. 대게와 홍게 모두 지금은 금어기거든요. 속초까지 와서 뭔 수입대게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요즘 수입대게 가성비 좋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여기서 또 멈춰 섰습니다. 오늘은 파파야. 역시 슬러시는 골이 띵할 만큼 쫙 마셔줘야 한다는 시원한 슬러시를 입에 물고서 이번에는 어물전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쪽에선 다양한 수산물들이 판매되는데 주로 창거리용 선어류가 대부분입니다. 같이 보시죠. 이렇게 여느 시장 어물전과 별다를 것 없는 모습인데요. 보통 이런 데선 주로 수입 냉동 생선들이 많이 판매되지만 여긴 대부분 속초 인근에서 나는 것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이는 품목 중 하나는 탕거리용 대구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한 쟁반에 만원씩 하네요. 가격은 저렴하죠. 시원한 대구탕 또 생각나네요. 매니저는 대구탕 말고 민어탕 먹자고 자꾸 보챕니다. 여기 대구보다 더 맛있는 탕거리가 보이네요. 바로 대구회때입니다. 어째 이름도 비슷한데요. 비슷하게 생긴 종이 많지만 저 노란 지느러미와 검은 줄무늬가 대구회때 특징입니다. 좀 별나게 생기긴 했지만 맛은 좋은 생선이죠. 이거 회떼기 이거 어떻게 팔아요? 다 해서 저 한 무더기가 7,000원이라니 가격도 싸죠. 동해안 지역에선 이걸 다양하게 먹는데 밥 식혜 재료로 쓰기도 합니다. 통통하게 살찐 청어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5마리 만 원?
고등어도 많이 보이고요. 3마리만 원? 청어가 물이 좋네요. 요즘 기름기도 많고 맛있습니다. 장가시가 많다는 것만 빼면 참 가성비 좋은 생선 중 하나죠. 구워 먹어도 아주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이것이 청어. 이렇게 얼마씩이에요 한 접시에? 회를 썰어서 팔기도 하는데 작은 건 5,000원씩입니다. 얼마 전에 한 구독자님이 속초에 5,000원짜리 막회가 어딨냐고 물어보셨었는데 여기네요. 대부분 값싼 선호회이기에 가격이 저렴합니다. 쓰이는 어종은 주로 여기서 많이 나는 기름가자미와 청어 등이고요. 보기엔 적어 보여도 이런 게 생각보다 양이 많습니다. 특히 야채 넣고 무치면 3-4명도 먹을 수 있는 양이죠. 요게 바로 기름가자미입니다. 동해안에서 가장 많이 나는 가자미예요. 값이 저렴하다고 맛도 저렴하진 않습니다. 뼈가 연해서 막 썰어 먹는데 뼈에서 나오는 특유의 고소한 맛이 있어요. 이쪽에도 성게가 보입니다. 어머니, 우니는 얼마예요? 2만 원. 동명원까지 못 가시는 분들은 여기서 구입하셔도 되겠네요. 지금 한창 맛있을 때라서 강추드립니다. 여느 수산시장 어물전과는 주요 품목들이 좀 다르죠. 직접 현지에서 잡아온 것들만 판매하다 보니 이렇게 지역색이 강한 품목이 많습니다. 이건 동명왕에서 잠깐 소개했던 고무 걱정이네요. 탕이 맛있다고 했었죠. 이렇게 탕거리로 손질해서 팔기도 합니다. 국물이 정말 시원합니다. 매운탕도 좋고 맑은탕도 좋아요. 이런 것도 대부분 한 잭만에 10,000원씩입니다 하나같이 가격이 착하죠. 물가가 많이 오른 속초라지만 아직도 이런 물건은 싸고 좋은 게 많아요. 이것도 좀 생소한 생선일 겁니다. 바로 존볼락이라는 생선인데요. 역시 동해안에서만 나는 어종입니다. 구이나 조림, 탕 등 다양한 요리에 잘 어울리고 맛도 괜찮아요. 여기선 주로 여의갱이라고 불립니다. 여기도 불그스름한 생선이 하나 있는데 불볼락입니다. 역시 어떻게 먹어도 맛이 괜찮은 반찬거리용 생선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 여기선 이것도 그냥 여의갱이로 부른다는 겁니다. 문어를 손질하는 손길이 상당히 터프한 이모님이십니다. 문어를 구입하면 손질해서 삶아주기까지 하시네요. 여기는 웬 개들이 잔뜩 보입니다. 이건 동해안 백사장에서 많이 잡히는 깨다시 꽃게입니다. 여기선 금게라고 하는데 꽃게 금어기인 여름에 대체재로 먹기 좋습니다. 서해안 갯벌 쪽에서 나는 건 내장이 써서 못 먹는 경우도 많지만 동해안 모래밭에서 잡힌 건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또 껍질이 무척 연한 게 특징이라 이가 안 좋은 어르신들도 드시기 괜찮죠. 한 소쿠리 1-2만 원으로 저렴한 가격은 덤입니다. 대체로 국산 위주의 가성비 좋은 품목들이 많죠. 그래서 이쪽 라인은 주로 현지 분들이 많이 이용하십니다. 사실 관광객들이 여행 와서 이런 선어를 구입할 일은 거의 없죠. 그래도 혹시 숙소에서 직접 요리를 하는 경우 장보기엔 좋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오면 더 선도 좋은 생물을 살 수 있다는 거. 단새우도 있는데 선도가 아주 좋네요. 가격도 단돈 10,000원씩입니다. 한 가지 가장 아쉬운 건 구입한 수산물을 요리해주는 초장집이 없다는 거. 어물전은 규모가 작고 어종이 비슷해서 금방 다 둘러봤네요. 이어서 지하 화로 회센터로 내려왔습니다. 관광객들이 찾는 중앙시장 회센터는 여기죠. 선어 전문인 어물전과 달리 이쪽은 다 화로 점포들입니다. 각종 수입 갑각류들도 함께 취급하고 있고요. 고등어는 얼마씩 해요 이모? 한 마리 만 원? 동해산 고등어들입니다. 살은 많이 올라왔네요. 아랫동네 고등어들은 벌써 기름기가 많이 올라왔던데 요놈들은 과연 어떨지. 오징어도 보입니다. 여기선 가격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난전에서는 두 마리 30,000원에 먹고 왔는데 오징어는 요즘 어떻게 해요? 만 원? 조금 작은 건 10,000원, 큼지막한 건 15,000원입니다. 이쪽도 비슷하네요. 조만간에는 서해안 오징어 한번 보러 다녀와야겠습니다. 이곳 회센터에서는 수입을 포함한 양식어종들도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다시피 여긴 가격이 저렴하진 않습니다. 시세가 꽤 높아요. 그 대신 생선값을 지불하면 먹고 가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고요. 구경 좀 하고 있어요. 구경만? 네, 밥은 먹었어요. 역시 여기도 호객행위는 좀 있습니다. 근데 딱히 질척거리는 정도는 아니니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호객행위가 과하다 싶으면 무시하는 게 답입니다. 그게 잘 안 된다 하시는 마음이 약한 분들은 저처럼 이런 거 들고 있으면 호객을 잘 안 당합니다. 밥은 다 먹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여기로 회 드시러 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으시네요. 한 사람 바닷가 회센터들과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여긴 양식도 많지만 동해산 잡어들도 꽤 많이 들어옵니다. 오늘도 역시 몸값 비싼 개도라치고요. 때깔을 보니 이 동네 거 같네요. 이건 여기선 얼마나 하는지 가격은 못 물어봤지만 꽤나 비쌀 것 같네요. 이것도 많이 보입니다. 삼색이요. 강원도 삼색이가 크기가 커서 살이 좀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가격은 좀 비쌉니다. 탕 포함이라도 키로에 50,000원이면 이 점포는 꼭 삼색이 전문인지 올 때마다 수조 한가득 들어있네요. 가스가 가득 차서 둥둥 떠있는 게 꼭 배불린 보거 같네요. 이 녀석은 지금보단 좀 더 쌀쌀한 시기에 어울립니다. 진짜 못생기긴 했죠. 그리고 이건 대표적인 여름 자연산횟감으로 빠지지 않는 생선이죠. 바로 진호렘입니다. 강원도 지역에선 보통 돌삼치라고 불리죠. 여름에 맛이 좋은 횟감 중 하나예요. 돌삼치는 요즘 어떻게 해요? 1kg에 7만 원. 7만 원? 꼬랑치는요? 저도 1kg에 7만 원. 7만 원씩? 가격은 좀 나가네요. 진호렘이는 전국 어디서나 잡히지만 다른 지역에선 좀처럼 큰 걸 보기 어렵죠. 같은 값이면 가급적 큰 걸 추천드립니다.
폐류 전문점들도 몇집 보이네요. 먼저 커다란 자연산 홍합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선 섭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먹는 양식 홍합보다 크기가 큰 만큼 속살도 아주 큼직합니다. 물론 날이 쌀쌀해지면 더 크고 더 맛있어지고요. 이건 대포항에서도 잠깐 소개했던 접시조개입니다. 제철인 겨울엔 회로 먹기도 하는 맛이 깔끔한 냉수성의 고급 조개예요. 그 옆에는 문어들도 수조 가득 들었네요. 문어 같은 경우 딱히 제철의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사시사철 언제 먹어도 맛있는 수산물이죠. 참고로 여기서 파는 건 돌문어가 아닌 강원도 피문어입니다. 옆에도 조개류 전문점이 한 집 더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흰색 동그란 조개는 비늘백합이란 조개입니다. 시중에선 돌조개라고 유통되죠. 보통 중국산 수입이 많은데 여긴 국내산이라고 하시네요. 이건 너무 익히면 돌조개란 별명처럼 살이 단단하고 질겨집니다. 이쪽엔 아주 친숙한 조개들도 보입니다. 모르시는 분 없겠죠? 바지락이에요. 역시 가장 만만하지만 가장 감칠맛이 좋은 가성비 조개입니다. 근데 동해안엔 이 녀석 못지않은 흔한 조개가 있다는 거, 바로 이 민들조개입니다. 동해안 백사장에서 손쉽게 잡을 수 있는 조개예요. 바지락과 닮았지만 좀 더 크죠? 해감만 빡세게 하면 아주 맛있는 조개예요. 지금 유통되는 대게는 다 러시아산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근데 여긴 금어기가 아니라도 주로 수입산이 들어옵니다. 많은 방문객들만큼이나 수요도 많거든요. 킹크랩 물량도 생각 이상으로 많습니다. 매니저가 봤다면 아마도 눈이 돌아갔을 듯한 개수조네요. 이렇게 중앙시장 회센터도 모두 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니저 심부름도 하고, 오늘은 칡즙이랑 오미자즙 배달입니다. 이모! 이렇게 이번 속초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동명왕과 오징어 난전 그리고 관광수산시장을 쭉 돌아봤는데요. 속초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